대한민국 대표하는 아, 예. 대표 미인 황신혜 씨의 동생이신데, 아, 이제는 황신혜 동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싶다, 이런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혈기왕성한 20대에 교통사고로 전신 마비 판정을 받았지만요,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나가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황정원 집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어우,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쪽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운전을 되게 잘하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늘 그런 휠체어를 처음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이 이 머리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지금 목 아래로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어서 네네.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목 위에 머리로 네. 위에 이 스위치들을 움직여서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거동도 굉장히 불편하신데 오늘 새롭게 와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 저 뒤에 보시면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 세트하고 참잘 어울리는데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 세점 있어요. 이 그림이 바로 우리 황 집사님께서 직접 입으로 그리신 거죠. 예, 그렇죠. 입에 붓을 물고.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실사한 줄 알았거든요. 저 명암 좀 보세요. 저기 지금 화분이랑 저 작품들 좀 보세요. 정말 손으로 그리라고 해도 저렇게 못못 그릴 그릴 것 그리잖아요. 같아요. 야, 저 식탁보 이렇게 주름 약간 펴지지 않은 그 주름 느낌 보이시죠? 정말. 네?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아. 어떻게 저렇게, 야, 섬세하게. 저렇게 섬세하게 그림을 가지고 오셨어요. 작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왼쪽 작품부터? 주로 유화로 정물들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요. 네. 손이 아니고 입으로 그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 입으로 한것 치고 잘했다, 이런 프리미엄 평가 아닌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런 꼬리표를 띄고 싶은 욕심에 정식으로 이제 그림도 많이 배우고 이러면서 네. 입으로 하니까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게 더 세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오히려 더 회화감 있게 터치감으로 하고 싶은 그런 거를 잘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좀 네.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몇 점이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부족과가 되시고. 지금까지는 셀수 없고요. 그림을 시작한 지한 20년 정도 예. 됐는데, 뭐, 이제까지 몸이 아파서 못 그린 시간들 빼고는 꾸준히 그려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까 우리 처음 소개할 때 이제 황신혜 씨 네. 동생분이라고 이제 소개해 올렸습니다. 어땠어요? 지금 가족 관계가 그러니까 황신혜 씨가 제일 큰 누나가 되시는 건가요? 예, 남매가 네. 일남이녀 중에 네. 제가 둘째. 가운데이고요. 네. 이제 황신혜 씨가 네. 위에 누나고 네네. 밑에 여동생, 네네네. 이렇게 일남이녀로. 처음에 어떻게 사고가 나신 건지 그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29살 때였고요. 네. 1993년 네. 여름인데, 제가 퇴근길에 네. 직접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네. 제 실수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목 이하로 경추신경을 다쳐서 목 이하로 운동신경, 감각신경 이게 전부 마비돼서 네.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93년에요. 예. 가족들이 굉장히 놀랬을 것 같아요. 예, 처음 다쳤을 땐 제가 29 그때까지 저희 가족 중에 누구도 병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크게 저 아팠던 적도. 정말 낯설고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네네. 그런 일이 이제 예고치 않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서, 네. 저는 의식을 찾은 게 며칠이 지나서였는데, 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 힘들 것 같다. 아. 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성급한 얘기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네. 기증의 얘기까지 장기 이렇게 기증이요?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여동생이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할 때라 네. 그런 결정은
이제 식구들 다 모였을 때 하자 그래서 마침 해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전에 제가 깨어났죠. 그 정도로 어쨌든 사고가 그죠? 예. 큰 사고였고 그죠? 의식이 또 없는 상태로 계속 있었죠.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던 거네요. 예, 그랬었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장기기증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좀 그래도 혹시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 손가락이라도 조금 움직여보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을 가족들은 갖게 되잖아요. 그 며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럼요. 병원에 병원 생활을 4개월을 했는데 네. 저만 몰랐지 가족들은 대략 어떻게 될 거란 걸 얘기를 다 듣고 알고 있었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장애인을 보질 못했고 이렇게 심한 장애인은 보지 못했고 네. 또 예전에도 주변에 뭐 사고나 이런 걸로 다친 사람들을 봐도 네. 시간이 지나면 다 낫고 네. 원래 생활로 복귀가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는 심정으로 병원에 있으면서 꼼짝 못하고 천장만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자는 시간 빼고는 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네. 그럼 사고 이전부터 원래 신앙 생활을 하고 계셨나요? 예, 모태 신앙으로 네. 어머니 아버님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네. 대학 가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사고 나기 전까지는 네. 한 10년 동안은 교회와 멀리 있었죠. 사고 났을 때부터 사실 얼마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얼마나 사실 외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붙잡으셨나 궁금합니다. 예, 그 장애 판정을 받고 네. 나서는 반항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당연하죠. 그래서 간증집을 갖다 주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네. 새롭게 시작되고 이런 책들을 갖다 줬지만 옆으로 치워놓고 나는 신앙 없이도 충분히 일어설 거야. 그럴 수 있다는 책을 내가 쓸 거야. 네. 이런 오기도 생기고 했었는데 그 박우영 장로님을 만나서 네. 장애인 선배로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혼자 앉아 있으면서 욕창 피할 수 있는 방석 또 뭐 휠체어 용품 또 입으로 뭐 책을 넘기는 도구 이런 하나하나 제가 살 수 있는 그런 재활용품 도구 이런 거에 도움을 많이 받고 교제를 네. 해오면서 1년이 지났을 때 네. 장로님께서 그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었다가 네. 우리 교회에 장애우 모임이 있는데 네.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 네. 하고 슬쩍 던지시더라고요. 네네. 그때까지 받았던 인간적인 이 고마움, 감사함 이런 게 너무 커서 그래 한번 나가주자. 나가주자. 네. 나가볼까가 아니라 네. 나가주자. 네. 이런 마음 갖고 정말 별 기대 없이 네. 그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네. 근데 나가서 알게 된 사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처음부터 그 안에 모든 식구들이 1년 동안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헌신사님 모르게. 예, 네. 저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저는 그때 처음 보는 식구들이었지만 다 처음 보는 형제 자매였는데 1년 동안 장로님이 저와 교제하면서 이쪽에선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제 안에 쌓여있던 그 높고 튼튼한 그런 장벽들이 하나씩이 아니라
한 번에 완료를 무너졌어요. 네. 가족들 앞에서도 제가 혼자 눈물을 닦을 수 없어서 웬만하면이 아니라 절대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많이 그렇게 참아왔는데 네. 그 예배 시간에 찬양 하나하나도 그렇고 전 처음 참석했는데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저 혼자만 놔두고 꼭꼭 찍어서 다 아시듯이 말씀하시는 걸로 느껴졌거든요. 네. 이유는 알 수 없는 그 눈물이 심하다 보니까 콧물까지 네. 얼굴이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이유 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런 시간을 한 1년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네. 누가복음에도 왜 중풍병자를 네. 지붕에서 가버나움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지붕에서 내려서 은혜를 받았듯이 저는 마치 누워있던 중풍병자였는데 아무것도 몰랐다가 주변의 중보로 주변의 그런 힘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 앞에 내려진 그래서 은혜는 홀로 다 받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 아들의 불편한 몸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 또 내 동생, 또 내 오빠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부모님은 얼마나 그 모습이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힘들어 하셨겠어요? 예, 저는 뭐 오히려 하느님을 떠나 있다 사고로 다시 돌아온 경우인데 네. 어머니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 아마 마음으로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아마 제가 느낀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상실감을 느꼈겠죠. 가 있으셨을 거예요. 실족하셨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 진짜.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는 그 사고 이후에 네. 교회 출석은 하지 못하고 계세요. 지금까지요? 예. 그 상처가 아직 회복이 안 되셨나 보다. 그 상처가 아직까지. 무엇보다 어머님이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그 상처가 얼마나 크셨을까 전 네.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내가 한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있으니까 제일 사랑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왜 이런 상처를 주시나요 하고 그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누님 얘기하셨는데 우리 황신혜 씨 제가 알기로 가끔 이렇게 동료분들과 교회에 또 나가신다는 얘기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예. 제 아내가 또 가깝게 지낸 언니라서 제가 전화를 오늘 연결했거든요. 전화 연결했고 네네네. 와. 자,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우리 시크릿 가수 시크릿의 멤버였던 송지은 씨하고 우리 박유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 듣고 있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키운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우리 헌지쌤도 계시고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본인 사고 때문에 어머님도 교회 출석도 안 하시고 누님도 결혼식 이후로 교회도 잘 출석 안 하신다고 지금 방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가족들 상처가 많이 컸었나 봐요. 마음속에는 네? 빨랑 다음 주라도 가야지 하는 마음 계속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제 아내에게 좀 부탁을 할까요? 저 누나 좀 언니 좀 데리고 나오라고. 저기 대충 지금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뭐 그걸 지금 말로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이 안 되고요. 네. 저희 가족보다는 네. 동생이나 동생 본인이 제일 힘들었죠 당연히. 그래서 네. 그러고 그 대신 또 저렇게 또 천사를 또 주셔갖고 네네. 올케 우리 올케가. 올케가 있어서 이렇게 동생이 지금 저렇게 꿋꿋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올케분 참 올케분에게 좀 감사 여기 같이 나오셨는데 좀 감사하다고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있다고. 전 성수가 뭐 이름까지 부르지 마시고 그냥 예, 영상 편지하듯이 해주세요. 성수가 아유 항상 너무 감사한 거 이상으로 표현을 못하겠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걔는 나는 항상 천사가 사람이 인간이 아니고 천사 같아. 네 맞아요. 인간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날개 없는 천사. 아니 저기 저랑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좀 황 집사님도 좀 누나 한번 불러보세요. 누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우리 황 집사님? 늘 고맙다는 표현도 한 번도 못 하고 아. 또 이제까지 참. 뭐. 내 마음 알지? 늘 이런 식으로만 지내왔는데 앞으로는 표현도 자주 하고 네. 그렇게 지낼게. 아유. 아니 너가 표현 안 해도 성수기가 다 표현 다 하잖아. 이렇게 올케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에이. 예 천사라고 하시고 날개가 없는 천사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진짜 진짜 그래요. 저 정말 살면서 네. 그 친구 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아. 아 그러시군요. 저기 근데 올케도 지금 같이 출연하고 있어요? 출연은 아니고 스튜디오 저 카메라 뒤에 앉아 계신데 에? 지금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올케 칭찬을 너무 많이 했더니 아 걔는 내가 하여튼 몰라. 아니 표현을 하세요. 몰라 하지 마시고 웃으며 봐요. 또 에이 참 울먹이는 소리가 느껴져요. 예, 아이, 이미 다 마음이 전달이 됐어요. 네. 또 이, 누님께서 올케를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도 전달이 됐고 맞아요. 또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저희가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너무 네, 이렇게 전화로라도 인사해서 너무 반갑고요. 네네. 네, 또 봬요. 예예 그래야죠. 예, 교회에서 봬요. 교회에서. 네. 황신혜 씨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너무 저도요. 너무 감사하고. 네. 얘기, 좋은 얘기 더 나누다 가, 정원아. 이게 진짜 네. 누나 얘기죠. 아, 진짜 누나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일 있으세요, 또? 늘, 그러니까 저희 가장 연초의 기도 제목이 52주 주일 성소 하게 해주세요예요. 아.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너무 그렇게 늘릴 수 있는데 네.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3시간 전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다 해야 되고 네. 손을 빌어서 해야 되고 네. 근데 만약에 몸에 무슨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 주일 성소를 이제까지 한 번도 52주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정말 가지 못할 특이한 상황에만 못 가는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건강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건강 또한 맡기고 기도 드리고 네. 또한 건강 주시는 안에서는 늘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네. 정말 기대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